서산시가 2024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에 돌입합니다. 서산시는 5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피해 방지단 4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는데요. 피해 방지단은 오는 15일부터 11개월간 운영되며 멧돼지 한 마리당 30만 원, 고라니 4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멧돼지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피해 방지를 위해 환경부에서 한 마리당 20만 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합니다. 지난해 피해 방지단은 멧돼지 200여 마리와 고라니 4천여 마리를 포획했으며 약 3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.